이명웅, 화재성 1위 적수 없는 독주. 이명웅이 적수 없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TV 화재성 분석기관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5월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웅은 4월 5주차 비드라마 출연자 화재성 지수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 5위에도 이름을 올리며 뜨거운 화재성을 입증했다. 지난 2주차를 제외한 4월 한 달 동안 비드라마 출연자 화재성 1위 자리를 지켰다는 점에서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 2주차 역시 순위만 내려갔을 뿐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웅은 지상파 음악방송까지 섭렵했다. SBS 인기가요, MBC 음악 중심에 출연한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무대 영상은 네이버 TV 채널에 게재된 전체 클립 중 좋아요 1위를 탈환했다. 이는 탄탄한 팬덤과 대중의 지지도 함께 받고 있다는 방증. 예능 역시 이명웅만 떴다 하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갱신한다. 또 자동차, 화장품, 커피 등 각종 브랜드 모델로 줄줄이 발탁, 명실상부 대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명웅이 보여주는 존재감은 독보적이다. 전국에 불고 있는 트로트 열기 중심에 서 있는 그가 써내려갈 기록이 기대된다. 이명웅, 수트와 찰떡, 남다른 수트 사랑. 대세 트롯맨 이명웅의 수트 패션 컬렉션. 182cm 위 장신과 8등신 버금가는 비율로 어떤 옷도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이명웅, 그의 수트 패션 컬렉션.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사로잡으며 대세다운 인기몰이 중인 인물. TV 조선 미스터트롯 우승자이자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분석한 브랜드 평판 2위의 주인공, 바로 트로트 가수 이명웅이다. 182cm 위 장신과 8등신 버금가는 비율로 어떤 옷도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이명웅은 방송에서 주로 깔끔한 수트 차림을 자주 선보인다. 미스터트롯 방송에서는 주로 웰메이드 WELLMADE 수트를 착용했다. 현재 브랜드 공식 계정에서 이명웅과 웰메이드가 함께한 트로델송을 볼 수 있다. 지난 26일에는 트렌디 수트 룩을 선보였다. 핏이 낙낙한 와이드 팬츠와 절개선으로 여유있는 디자인과 모던한 스타일링이 포인트다. 이명웅은 화이트 셔츠와 양말을 통일해 댄디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했다. 영탁과의 커플 수트 룩도 완벽했다. 짙은 블랙 수트에 같은 컬러의 타이를 매치한 이명웅. 그의 타이틀곡 이제 나만 믿어요로 받은 트로피와 함께 블랙 재킷을 걸친 영탁과 인증사진을 남겼다. 이어 6일에는 뉴에라 프로젝트 미스터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화이트 셔츠와 블랙 수트 팬츠를 입은 이명웅의 모습이 보였다. 깔끔하게 위로 올려 고정한 헤어스타일로 깔끔한 수트 룩을 완성했으며 반면 구두 대신 화이트 운동화로 캐주얼함을 더했다. 다양한 컬러와 소재를 수트 스타일에 활용한 포인트 룩도 소화력 100%다. 무대 위에 선 그는 블랙 수트와 대비되는 레드 컬러의 타이를 매치해 컬러 포인트를 완성하는 반면 남들과는 다르게 화이트 수트와 블랙 셔츠로 반전 수트 룩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사랑의 콜센터에서 선보인 스카이블루, 하늘색 수트는 그의 뽀얀 피부와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한편 이명웅은 최근 쌍용 자동차 지포 렉스턴 화이트 에디션의 공식 모델로서 수트핏을 자랑한다. 광고 속에서 올블랙 수트를 착장한 이명웅. 그의 남다른 수트 빠른 이명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명웅, AP신문 4월 모델 데이터 광고 계약 1위. AP신문이 발표한 AP 월간 모델 데이터 4월에 따르면 배우 직군의 광고 모델 계약 소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건 중 절반에 가까운 90건이 배우의 모델 계약건이었다. 가수, 스포츠 선수, 아이돌이 2, 3, 4위로 뒤를 이었다. 통계 중 무직 7건은 샘 해밍턴 자녀 벤틀리 해밍턴과 윌리엄 해밍턴, 게리 자녀 강하오, 김나영 자녀 신우, 유진 자녀 기록이다.
이들은 올해 4에서 6세로 무직으로 처리했다. 4월 모델 계약 1위는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다. 2개월 연속 광고 모델 계약 1위를 차지한 임영웅은 3월 3건, 4월 4건으로 두 달 연속 광고 계약 1위에 올랐다. 올해 들어 단기간에 많은 광고 계약을 체결한 모델은 임영웅이 처음이다. 광고계는 임영웅뿐 아니라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다른 가수도 적극적으로 모델로 영입하고 있다. AP신문은 4월에 알려진 광고 모델 계약 건수가 총 200건이라고 발표했다. 소비자도 나들이 등 야외 활동 계획을 세우면서 광고 시장은 벌써 활기를 띠는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종류별로는 미용용품 및 미용서비스 브랜드가 200건 중 42건으로 제일 많았다. 3월 15건에서 약 3배 정도 늘었다. 4월에 광고주는 고급스럽고 화려한 이미지의 30대 여성 배우, 깨끗한 느낌의 20대 남성 아이돌을 모델로 기용하며 밖에 나갈 준비를 하는 소비자에게 아름다움을 더해준다는 내용의 마케팅을 펼쳤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브랜드 33건 중 절반가량인 13건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였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는 3월에 이어 4월에도 앞다퉈 모델을 기용하며 건강에 관한 염려가 많은 시기에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주로 전 연령층에 사랑받는 남성 모델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의 러브콜을 받았다. 문화, 오락용품 및 관련 서비스 브랜드는 처음으로 상위권으로 올랐다. 15건 중 14건이 모바일 게임이다. 바이러스 시국에 소비자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모바일 게임 이용률이 늘어나? 모바일 게임 브랜드의 광고 모델 발탁도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기 예능 드라마에 출연해 꾸준히 시청자의 안방을 찾는 친숙한 이미지의 30대 스타가 모바일 게임 모델로 선정됐다. 임영웅 vs 나태주, 사랑의 콜센터 돌아온 데스매치 성사. 7일 방송될 TVCHOSUN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니하 사랑의 콜센터에서 TOP7 은 재도전 도전장을 내민 레인보우와 불꽃 튀는 데스매치를 벌인다. 레인보우는 미스터트롯 본 경연 때의 수모를 갚기 위해 사랑의 콜센터로 직접 찾아온 상태. 8명 멤버 모두 파란색 의상으로 통일의 스튜디오에 모습을 드러낸 레인보우는 칼군무가 돋보이는 파워풀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등장부터 기선 제압에 나섰다. 시작 전부터 심상찮은 신경전이 펼쳐진 가운데 TOP7과 레인보우는 신청자들로부터 신청곡을 받아 노래를 부른 후 받은 점수를 누적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노래방 대결에 돌입했다. 더욱이 두 팀은 대결 승리팀의 이름으로 신청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게 되는 미션을 받아들자 미스터트롯 경연 당시의 뜨끈한 우정은 잠시 내려놓은 채 온몸을 불사르는 열정을 폭발시켜 스튜디오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더욱이 레인보우 멤버 신인선은 사실 TOP7은 럭키7이라며 우리 레인보우가 한수위라고 도발하는가 하면 유지광은 이제 사람들은 TOP7 목소리를 지겨워할 때가 됐다. 새로운 목소리를 원한다 며들끓는 전의를 전했다. 하지만 TOP7 멤버들 역시 전혀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의 콜센터에 최적화되어 있다 며 지금까지 쌓아온 단합력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사랑의 콜센터는 우리의 것이라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불꽃 대결을 예고했다. 그런가 하면 녹화에 늦게 합류한 나태주 대신 함께한 남승민은 미스터트롯 1대1 데스매치에서 패했던 정동원과 다시 한번 무대 위에서 맞붙는다. 남승민이 정동원을 잡으러 왔다 며 선전포고를 날렸지만 오히려 정동원은 남승민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종일관 순수한 미소를 짓는 여유로운 자세를 드러냈던 터
POP7 과 레인보우, 각 팀의 10대 막내들 대결은 과연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작진은 명예를 지키기 위한 TOP7 과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다 분출하지 못했던 흥을 쏟아낼 레인보우가 한치의 물러섬 없는 대결을 펼칠 것이라며 15명의 트롯맨들이 안방극장에 전할 긴장감 넘치는 리턴 투 데스매치 색다른 무대를 기대해달라고 전했다.